안녕하세요. 김제이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컴퓨터 견적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실제로 구매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돈 있으신 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다는 점까지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CPU 먼저 골라봐야겠죠.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하고 그 정도로 쓰실 거면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좀 i3 정도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그러면 좋은 게 나오는데요. 이렇게 여기서 코어 수는 6코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 나오네요. 그러면은 좀 그 중에서 이런 걸 있으면 좋습니다. 이 프로세서인데요. 지금은 이게 메모리 없죠.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은 14만원으로 지금 현재 구성할 수 있는데요. 이걸로 좀 낮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i5 3세대 이거거든요. 제가 지금 쓰는 거 좀 가격이 가성비가 좀 좋은 이건 기본 속도 3.20 아예 똑같은데요. 아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러지 이게 성능이 좋고 가격도 낮아가지고 3470을 추천드립니다. 이거 쿨러는 i5니까 공랭 쿨러로 해주겠습니다. 이게 신규로 몇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쿨러 중에서는 낮은 가격순 들어갈 그 다음에 이게 소켓이에요. 보면은 125거든요. 그러니까 125가 지원되는 쿨러로 선택하면 돼요. 공랭 쿨러 중에서 이거 PSG 이 제품 하시고 메인보드는 이 견적에 맞는 메인보드가 인텔 Z 시리즈가 아니라 H 시리즈 정도 가야 되는데 좀 좋은 거 가려면 B인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서 괜찮은 메인보드가 DDR4 말고 DDR3를 이용하는 제품을 해야 됩니다. 이 ASUS가 좀 인기가 있는 브랜드고 해가지고 이 ASUS 보드를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요. 메모리 이거 메모리는 DDR3 중에서 8기가 두 개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16기가 정도로 하면 된대요. 이거 지금
좋네요. 여기에 115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115 1로 선택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. 이 에너지 옵티머스 이 제품 해주시고요. 이 한번 보겠습니다. 램 16 두 개죠. 일단 이게 다 맞는 거여가지고 지금까지 본 적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. 일단 지포스 10 시리즈 16 시리즈가 가성비도 좋고 그러니까 16 시리즈 중에서 1650 슈퍼 이게 좀 많이 쓰이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에이소스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밑에 보시면 이 사타 포트가 4개 있거든요. 사타 2 정도로 하려고 했더니 메모리 없네요. 이 130에서 256기가로 하신 다음 이 타무즈 GK300 이 제품 쓰면 되고요. 여기 중에서 좀 영상 편집을 좀 파일 저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이 시게이트 이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런 걸 안 저장하시는 분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. 그 다음 케이스는 이 다크 플래시 이런 걸 쓰기에는 좀 성능이 부족하잖아요. 그리고 이 커뮤니티 킨덤 라이트가 이게 좀 좋은 거거든요. 이걸로 이 커뮤니티 킨덤 이거 선택해 놓고요. 그 다음 이건 ATX 파워니까 그 다음 이거는 전격 출력 700W 정도로 커버를 하시면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도 충분합니다. 이 정도면은 56만원 정도로 되거든요. 이 케이스가 저 이거 좀 이런 것 부분에서는 좀 잘 못해가지고 여기서는 한번 이게 규격이 뭐였더라 이 규격이 안 맞는 걸 못 찾아요. 그리고 케이스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